이제 생각나요? 비 오는 날 추모실에서 만났던 거? 네, 생각나요. 비가 많이 와서 시내까지 태워다 주셨잖아요. 정혜정 씨 친구라면서요? 내가 이효은 씨 좀 만나게 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알고 있었어요? 네, 들었어요. 면접 보러 가면 마음이 흔들릴까 봐 일부러 안 갔어요. 아직도 한강제호에 미련이 많나 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뭘 망설여요? 디자이너는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게 생명 아닌가요? 지금은 판매 사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왜 외도를 하는 거죠?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요. 내가 불렀잖아요. 누리재화에서 같이 일하자고. 누리재화는 한강재화랑 컨셉이 같은 회사예요. 그 시장이 같다는 얘기죠. 같은 시장을 놓고 한강재화랑 맞서고 싶지 않아요. 넓은 의미에선 어느 재화에서나 목표라는 시장은 같아요. 디자이너를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면 경쟁을 피하지 마요. 이윤 씨가 바라볼 상대는 한강재화가 아니라 소비자예요. 알고 있어요. 근데 한강재화는 제게 좀 특별해요. 이해하실 수 없겠지만 첫 직장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누리재화에 들어가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마다 한강재화의 신제품과 맞서야 된다는 게 부담스러워요. 죄송합니다.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처음 슈즈 디자이너를 선택했을 때 마음을 생각해봐요. 분명 소비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구두를 신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태죽고득에서 집값 뜯어낸 건 덕분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성에도 안 차는 모양이죠? 아, 여보세요? 아, 거기 직업소개소죠? 저 일자리 좀 부탁하려고 하는데요. 저 가정집도 좋고 식당 일도 좋아요. 다른 건 몰라도 요리하는 건 자신 있어요. 저 힘들어도 되니까 일당 높은 대로 소개 좀 해주세요. 혼자만 마시지 말고 나도 좀 따라줘요. 나 술 고프단 얘기 안 했어요? 명지 씨는 내가 이해가 안 되죠?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까지 돈 빨리 갚아버리고 말지 왜 치사하게 도망을 치나. 참 이상한 놈 다 있네. 이런 고급 술집 드나드는 명지 씨 같은 사람이 포장마차에서도 안주값 세고 있는 나 같은 놈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죽어도 이해 못해요. 비싼 술에 비싼 음식 먹으면 뭐예요? 하나도 맛있는지 모르는데.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예요? 내가 제일 가난한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엄마가 사라진 이후로 좋은 것도 맛있는 것도 나한텐 아무 의미 없어요. 천천히 마세요. 취하겠어요. 난 이렇게 춥고 아픈데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도 불쌍하지 않다고. 부자 아빠 있는데 뭐가 불쌍하냐고. 돈만 있으면 슬픔도 눈물도 다 가짜라고 생각해요. 난 그게 화가 나요. 아무도 내 진심을 들으려고 안 하니까. 태주 씨도 이런 내 마음 이해 못하죠? 부모 잃고 누구보다도 힘들었던 내가 왜 명지 씨 마음을 모르겠어요? 알아요. 이해해요. 부자건 가난뱅이건 공평한 게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가슴 찢기도록 고통스럽다는 거죠. 태주 씨는 참 따뜻한 남자인 것 같아요.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요.
태주 씨 위로하려고 여기 온 건데 오히려 내가 위로받았네요. 고마워요. 내 마음 알아줘서. 태주 씨, 나 태주 씨 집 앞이야. 잠깐 얼굴 볼 수 있어? 할 얘기가 있는데. 늦었어요.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태주 씨, 태주 씨가 오해할까봐 망설였는데 태주 씨만 원한다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지금 태주 씨한테 필요한 게 돈이라면 내가 빌려줄 수도 있다고요. 필요한 만큼 전부 다. 그만 일어나시죠. 상했어요? 오해하지 마요. 동정심도 아니고 돈 자랑도 아니에요. 그럼 뭐죠? 돈 있는 사람은 아무한테나 그렇게 선심을 베풉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남자한테 돈을 빌려주겠다고요? 차라리 63빌드 꼭대기에 올라가서 돈다발을 뿌리시죠. 태주 씨가 나한테 아무 관계도 없는 남자는 아니죠. 뭐라고요? 효은 언니랑 나 30년 동안 한 집에서 친자매처럼 자랐어요. 엄마들끼리도 소문난 단짝이었고요. 그런 언니가 사랑하는 남자면 나하고도 남은 아니잖아요. 효은이랑 명지 씨 편한 사이 아닌 거 알고 있어요. 부모님들 문제로 서로 안 보고 지낸다는 것도. 효은 언니가 그러든가요? 효은 언니 엄마가 우리 아빠 정부였다고? 그래서 지금은 나랑 원수처럼 지낸다고? 명지 씨. 그렇군요. 효은 언니는 이제 내가 불편하군요. 그래도 난 언니랑 잘 지내고 싶었는데 나 혼자 못 있고 그리워하고 짝사랑했던 거였네요. 엄마 돌아가시고 30년 동안 돌봐줬던 아줌마한테 배신당하고 친언니 같았던 효은 언니도 돌아섰는데 이제 난 누구를 의지하고 살죠? 명지 씨, 내가 괜한 말을 미안해요. 아니에요. 순수하게 태주 씨 도와주고 싶었는데 바보 같은 모습만 보였네요. 그만 가요. 택시 좀 불러줄래요? 오늘 고마웠어요. 치주하면 술 안 좋은데 말릴 걸 그랬나 봐요. 그래도 외로움에 술이 약인 걸 어떡해요. 내일 병원에서 봐요. 잘 자요. 태주 씨 도와주고 싶단 말 진심이에요. 언제든지 손 내밀면 도와줄게요.
말해. 저놈 누구야? 지금까지 저놈이랑 뭐 하다 왔어? 대답해 뭐 있는지. 조용히 해. 여기 우리 집 앞이야. 내가 지금 조용하게 생겼어? 눈에서 지금 쌍불이 터지는데? 어떤 놈이야? 나보다 돈 많아? 나보다 젊어? 나보다 매너 좋아? 지금 질투해? 애들처럼 왜 이래 유치하게? 그래, 나 원래 유치한 놈이야. 사랑이 원래 유치한 거지. 개뿔 고상한 줄 알았냐? 내 애인 바람났는데 눈 뒤집히고 거품 묻는 거야. 당연한 거지. 바람은 누가 바람이나? 내가 준비씨 부인이라도 돼? 그래도 양다리는 아닌데. 날 만나는 동안은 나한테 순결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 아무리 불륜이라도 예의는 있는 거라고. 그럼 준비씨, 나 만나는 동안 부인하고 손도 안 잡아? 입도 안 맞춰? 그래, 이번 커녕 눈도 안 맞춘다. 됐냐? 오늘 보니까 완전히 애구나. 실직 나려고 하니까 이쯤에서 그만해. 안 그러면 정말 끝내버릴 거야. 영주야, 잘 그러지 마. 나 너 없으면 안 돼. 넌 내 유일한 소꿉이란 말이야.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내가 진짜 잘할게. 그 딴 남자 안 망해도 약속해. 제발 약속해. 어? 준비씨, 난 준비씨만으로도 벅차. 사랑 노름 따위 아무 관심 없어. 그리고 방금 저 남자 그냥 사업 파트너일 뿐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사업 파트너야? 얘기를 하지 씨. 에휴 씨, 파트너라고 얘기하지 씨. 왜 연락이 안 돼? 별일 없는 거지? 메시지 보낸 대로 전화해줘. 늦어도 상관없어. 술 마셨어? 조금. 근데 그거 뭐야? 여자 핸드백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환자가 놓고 간 거야. 나 들어가서 쉴게. 태주야, 누나랑 얘기 좀 해. 나 좀 살려주라. 나 도와줄 사람 너밖에 없어. 누나, 정말 미안한데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 오늘 아침부터 병원에 빚쟁이들 쳐들어와서 전쟁 치렀어. 오늘은 좀 쉬고 싶어. 뭐야? 그놈 예팬네들이 쥐약 먹었대? 거기 어디라고 쫓아가? 그냥 이빨을 확 뽑아버리지. 그냥 나 좀 내버려둬. 숨쉴 힘도 없으니까. 태주야, 우리 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둘 다 살게. 눈 딱 감고 누나가 하자는 대로 해. 그게 뭔데? 조양토건 손녀딸이랑 선바 우리 다 갚아준대. 누나! 화만 내지 말고 누나 말 들어. 우리 빚 1, 2천 아니야. 너 뼈 빠지기 10년 이래도 그 돈 못 모아. 효원이가 오늘 당장 돈 갖고 온다고 해도 그건 세 발의 피야. 하늘에서 동아줄 내려주면 그 줄 잡고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어. 조양통은 손녀딸이 동아줄이야? 나보고 돈에 팔려가라고? 싫어! 못해! 왜 싫어? 왜 못해? 그 애 만나보지도 않고 그 애가 왜 싫어? 얼굴이 곰보딱지고 나이가 황갑이어도 가야지. 우리 주제에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려? 누나, 누나 왜 이렇게 됐어? 누가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나이 겨우 마흔에 왜 이렇게 추해? 창피해. 누나 창피해 죽겠어. 네가 배고픈 거 알아? 너 안 굶기려고 남의 집 부엌에서 식구가법까지 훔쳐봤어. 주인 여자한테 들켜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경찰서까지 끌려갔어. 배가 창자에 붙어서 수돗물로 배채웠고 물도 씹어먹으면서 컸어. 주인 집 아들이 행여 밤낮이니까 침 흘리면서 기다리고 개밥에 고기라도 붙어있으면 정신없이 핥아먹었어.
이제 그저 그런 짓 하기 싫어. 배고프고 서러운 거 이제 두 번 다시 안 겪을래. 부탁이한테 줘야 세상에 별 여자 없어. 살다 보면 그년이 그년이야. 누나 위해서 한 번만 막 고쳐먹어. 어? 누나 제발. 우리 선보자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한테 너 잘 꼈다는 소리 듣고 싶어. 좋은 집에 장가 보내서 우리 고맙게 된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소리 지르고 싶어. 우리 태주 출신되고 우리 태주 성공했다고 누나 말하러. 대주야. 아빠, 사모님. 두 분 다 잘 계시죠? 보고 싶어요. 저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남들은 사랑도 일도 다 쉽다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아빠, 사모님. 저 태주 씨랑 결혼하는 거 맞죠? 대답해줘요. 결혼해서 애 낳고 태경 언니 구박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낸다고. 아빠 오전에 시간 되는데 같이 엄마한테 가볼래? 엄마 보고 싶지 않아? 마음은 딴 데 두고 몸만 가는 아빠를 과연 엄마가 반겨줄까요? 명지야, 엄마 태운 지 아직 제대로 식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벌써 엄마를 잊어요? 엄마 잊은 적 없어. 어떻게 아빠가 엄마를 잊어? 네 엄마 아빠 심장 속에 묻었어. 아빠 심장이 뛰는 한 네 엄마 기억하고 속죄하며 살 거야.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아빠 심장엔 애초부터 엄마 따윈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아줌마 데려다 안방에 앉히고 싶겠죠. 나만 없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말이에요. 명지야, 아빠 좀 제발 믿어줘. 아줌마하고는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야. 정말이야. 전화 주고받고 선물까지 보낸 사이가 아무 사이도 아니면 다른 여자들하고는 얼마나 심각한 거죠? 아빠 여성 편력이야 동네 꼬마도 다 아는 사실인데 새삼스러울 것도 없죠 뭐. 연애를 하고 싶으면 제발 들키지 좀 마세요. 부탁드려요. 아침 식사 다 하신 거예요? 잇몸 부어서 못 먹어. 아 참, 보온병에 커피 좀 타놔. 가지고 갈 거니까. 예. 근데 언니, 회장님 좀 챙겨줘요. 요즘 회장님 너무 안 됐어요. 아침마다 혼자서 양복 찾아입고 어깨 축 처져서 출근하시는 거 보면 어찌나 마음이 짠하던지. 언니가 회장님 출근할 때 넥타이랑 좀 챙겨주면 안 돼요? 나도 출근하느라 바빠. 이럴 때 보면 언니 너무 쌩콩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왜 그래요? 아빠는 부인을 잃었고 나는 엄마를 잃었어. 누구 슬픔이 더 크다고 생각해? 그거야... 난 아직도 생살이 찢겨지는 것 같아. 소리도 못 지를 만큼 아파. 자다가도 스무 번은 깨서 손가락이 피나도록 깨물면서 제발 악몽이었음 빌고 또 빌어. 이런 내 마음 아무도 몰라. 언니, 넥타이 정도는 혼자 고르라 그래. 그래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엄마 생각하겠지.